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정윤서 어서오나, 우수세 어서오고, 미숙이 어서오고, 인숙이 어서오고, 참 이름들 촌발 날리네. 전신의 아지매가 아가씨 이름 없나? 참수가 어서오나. 그래, 수련이도 어서오고, 올라서고, 울산 삽니다. 울산 동구 일산지 살아요. 너무 더워. 더워? 소풍이 들어. 알았어, 먹을 때. 저도 울산 동구 사는데, 아이구야. 우리 같은 구민 만났네. 구민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영이 어서 오고, 부목이라니 귀염둥이를 겸댕이라고 불러. 지댕이, 좋네. 닭가슴살을 언제 넣으면 되노? 이거 끓일 때요. 쭈 어서 오고, 라면이 아니고 비비고 칼국수. 나그렛 어서 오고. 내 인생 꽃길이 어서오나. 오늘 분위기 너무 화목해. 언제는 안 화목했나. 그래. 항원 칼국수입니다. 예, 어서오세요. RVDAA. 잠룡 어서오고. 민지 어서오고. 그래. 윤진이 어서오고. 윤진이 불안하나? 동구 살기 좋지. 처음 사람 어서오고, 애플이 어서오고, 영순아! 우리 이쁜 영순이 어서오나? 요새 바빴나? 오랜만이네. 그래. 써니 어서오나. 그래 현지야, 그래 애기들 잘 챙겨라잉. 그래 그 애기들 폐렴 걸리면 큰일 난다. 어? 안정이 안 맞나? 그래. 그래. 예전 영상은 이 조선시대 상남자 스타일이었고, 요새는 그랬다가 마 죽는다. 이 시대의 저 흐름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예, 삼식이 예, 삼식이의 표본으로서 잘 이게 싸바싸바 하면서 살면 돼요. 삼식이 컨셉입니다. 예예. 오늘 의상이 그냥 와이셔츠예요. 너나 잘하세요. 닭칼국수지. 비비고에서 비비고에 칼국수인데 여기다가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넣었어요. 김치 넣어가지고 뭐 기가 막히지. 칼국수에는 닭가슴살 알죠? 그래. 요즘은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라서. 누가 내 얘기하노? 선풍기 틀었다. 그래. 지랄났다, 지랄났어. 반찬 꺼내라. 그래. 어떠세요? 김가루 넣을까? 지로님 요즘 회사 다녀요. 아니다. 뭐가 더럴 거야? 비앙카를 써오고. 나 그냥 떠먹을 기다. 그러니까 저런 거 없잖아. 그래. 뭐지? 삼남매 마음 속나. 꽃길이어서 오고. 아따 부드럽네. 아 비비고 칼국수 맛있네. 어 끝장났네 끝장나. 밤미정이어서 오고. 국물 한 번만 떠도. 응. 닭. 닭고기. 이거 6,000원이야. 씨뿔. 야식이 아니고 우리 저녁이다. 삼남매 내일 애들 소풍 가나? 내일 비 온다던데. 두통 있다고? 어, 여보, 그 삼남매 약 보여줘라. 2V 어 두통 있으면 2V 사먹어. 짱이에요. 두통 없어져. 10분 만에 구통이 사라져요. 어 요거 사먹어라. 2V 일본 약. 네이버에 치면 나온다.
여기에 가슴살 들어가서 맛 진짜 맛있네. 담백하다. 우리 엄마들 그거 두통 많이 있잖아. 그죠? 잘 안 낫고. 그때 요 이 부위 한번 드셔보세요. 효과 상당히 좋아요. 예. 우리 엄마들 뭐 두통, 치통, 뭐 생리통 이 부위 한번 드셔보세요. 밥 다 먹었다. 맞죠? 청소년? 고등학생이면 괜찮은데 중학생은 강태다. 먹어도 재밌어. 나는 울었는데. 우리는 학생들 방송 보면 안 돼요. 예, 예, 예.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지 그지. 어서 온나. 애플이 쏘야 보고 왔구나. 쏘야는 오래됐다. 그지, 여보? 한 6, 7년 됐나? 왜 자꾸 이거 양복이라 그러지? 와이셔츠인데? 예전에는 뭐 좀 소리도 지르고 와일드하게 방송을 했는데 요즘은 그래 방송하면 안 돼요. 예. 요즘도 요즘은 인터넷 방송도 엄격해져가지고 뭐 공중파처럼 얌전하게 재미있게 그래 해야 돼요. 바다야 뭐 좋나? 그래 바다야 이거 강원도인가 그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누가 벌써 갔다 왔나? 그래 그래 여행 가가지고 봐라 싸울 일이 어딨노? 그래 여행 잘 갔다 왔는가 보다 여운이 남는 거 보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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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래 둘이 그저 여행 가면은 목소리 좋아 추억도 되고 그래 이현이 어서 온나? 밑엔 추리링. 세우아가 어서 온나? 라식 수술 했으면은 가급적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 모니터 보면 안 돼. 적당히 봐, 적당히. 우리 행운소원이 어서오고 황설이 어서온나 우재카이 어서오고 여러분들 식사했습니까?
식사를 하신 분들은 늦은 저녁 하시고, 식사 일찍 하신 분들은 야식으로. 예. 혼술 하지 마시고 안주 한 그릇 하시오. 예. 밥 말아라. 일단 말아줄까? 이거 말아. 난 따로 말았는데? 이거 여보 거야. 이거 말아라. 아니, 만두는 밥 이 정도만? 만두는 빼셔야죠. 소음만 무섭나? 청아 어서 오고. 일미, 파김치, 그다음에 김치. 최금숙이 어서 오고. 전주 어 풀어졌네 여보. 그래. 아니, 만두 맛있다. 닭가슴살도 맛있고. 한입 해라. 만두 안 가요. 아빠가 정말 가려. 닦고 있어. 이거 비비고 칼국수 안에 들어가 있는 만두. 이거 먹어봐. 맛있네. 40대 남자가 인격이 좀 나와야지. 가리기. 소망이 어서와. 지화제 좋다 어서와. 비비고 만두 괜찮다. 만두 먹을래? 도대다. 고기도 더 없나? 고기 많다. 고기 주우라. 그래. 아이 참우라. 꺼지라. 채널이 어서 오고. 마준숙이 어서 온나. 평일에 무슨 결혼식이고.
참 센스 없네. 아, 평일도 하나? 보기 책 많이 읽어줬냐고? 말도 마라.